올해 초 국내에 들여온 중국산 마늘이 수확한 지 1년이 넘도록 싹도 안 나고 썩지도 않고 있습니다. 마늘 재배 농민들은 중국에서 어떤 처리를 했는지 정부가 조사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관세를 낮춰 수입해 올해 초 국내에 유통한 중국산 신선 마늘입니다. 지난해 6월 수확한 것으로 장기간 상온에 노출될 경우 싹이 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온에 두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늘을 까 쪼개보니 생장점이 보이지만 싹이 틀 기미도 없고 부패한 흔적도 없습니다. 한국마늘연합회는 이런 마늘은 처음 본다며 중국에서 어떤 처리를 했는지 정부에서 조사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싹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보면은 어떤 화학적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국산 신선 마늘이 식용이 아닌 종자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마늘값이 오르면 씨마늘로 보관하고 있던 마늘까지 팔아치우고 파종돼 값싼 중국산 마늘을 사들여 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늘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은 물론 품질을 알수 없는 중국산 마늘이 심어져 마늘 생산 기반까지 무너집니다. 마늘 생산 단체와 국립종자원이 주산지를 돌며 캠페인까지 열 정도지만 농민 스스로 우리 종자를 지키지 않으면 딱히 단속할 방법도 없습니다. 불법 종구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생길 경우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렵습니다. 될수 있으면은 불법 종구를 사용하지 마시고. 실제로 종자로 신고되지 않는 씨마늘을 사용했다 발아와 생육 불량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